자,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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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 여기가 이거.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고 이렇게 해서 요각이 셋하고 요 새끼 요렇게 모한대 2등분한대요. 맞죠? 네. 요 새끼를 요렇게 2등분. 자, 요 점을 R이라 그랬고 요 점을 S라 그랬고 요 점이 P, 요 점이 Q, 여기가 A. 맞죠? 자, 이 면적을 S세타라 그랬어. S세타. 자,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대. 세타 3승분의 S세타. 이거 구하래. 얘가 마이너스 2죠. 이해해요? 그러면 이 새끼 면적 구하면 여기 직각이니까 내가 드는 생각이,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 요 길이 찾아야 되겠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이해하죠? 요 길이 찾아야 되겠네, 요 길이. 이해돼? 그 다음에 뭐 요 길이 찾아야 되겠네. 또는 요 길이 찾아야 되겠네. 가능하지? 가능한 생각이지? 이해해요? 이건 수직 이등분이라고 생각해. 수직인 거고. 이해되죠?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 그러고 나면 이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 보이지?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길이는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야 되니까 요기에 들어간 직각삼각형이 필요한데, 이건 당연히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얘가 지름이고 얘가 형이니까 여기를 요렇게 이으면 이게 수직되는 거죠. 이해되는데, 당연히 필수부조선이라고 그랬어 내가 저거. 그죠? 그러면 요 새끼 보이죠? 요거? 이해되는데, 이해하죠? 이해되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보여? 이게? 요 직각삼각형도 보여? 요 직각삼각형도 보이지?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죠? 오케이. 그럼 일단 좀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요 새끼 보이죠? 요 직각삼각형. 요거 보조선 분명히 너네 그을 수 있는 보조선이니까 얘가 2죠? 얘가 뭐가 돼? 이 코사인이죠? 맞아, 안 맞아? 이해해요? 제가 이 코사인 세타지? 이해해야 돼. 이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는 이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요 새끼 보이죠? 요 새끼. 요 새끼 보이지? 저 새끼가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 봐봐. 내가 요 길이를 구하러 들어갈 때 말이야. 어느 길이?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구하러 들어갈 때 이 삼각형이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하지? 요 길이, 요 길이가 필요하다고, 지금. 일단, 그러면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는, 맞지? 요 길이는, 잘 봐. 요 길이는, 요 새끼가 보이잖아, 요 새끼가. 지금. 그래서 요 길이가 표현이 되는데,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이 때려버리면 요 길이가 나오거든, 지금. 이해되는데? 이해하지? 그렇게 되면 요 길이가 완성이 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하죠? 오케이. 뭐 그런 생각이야. 되지? 그래서 요 삼각형 보이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얘를 몰아 쓸 수 있는 거야? 몰아 쓸 수 있어. 이거 세타잖아. 1대 코사인이지? 그럼 1대 시컨트지?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요 새끼는 시컨트 세타. 이 시컨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인정하모? 인정하지? 알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보이지?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 여기서 이거 빼고 2로 나가버리면 되지? 맞아, 안 맞아? 이해함? 다시 여기서 이거 빼고 2로 나가버리면 되잖아.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 불러.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야 돼. 이해하노? 이해하노? 되지?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길이 보여? 요 길이? 요 길이?
요길이. 요길이 보여? 여기가 이 코사인 데타 요길이. 이 코사인 데타 요길이. 저길이 보여? 저길이는 얘하고 얘를 더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제.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더하면 얼마? 불러. 불러. 코사인 세타 더하기 얼마? 시컨트 세타 이렇게 되지? 네. 보여? 네. 보여. 그 다음 이 새끼 보여? 이 새끼? 이 새끼 보이지 얘들아? 이 새끼? 네. 이 새끼. 그럼 이게 1대 다시 코사인이지? 네. 1대 코사인이지? 네. 1대 코사인? 그럼 1대 시컨트지? 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뭐 빼면, 여기다 5 곱하면 돼? 시컨트 곱하면 되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해? 돼? 그럼 시컨트 곱하니까 이거 코사인하고 시컨트 곱하면 1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1 더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다 했네, 이제. 다 했어. 뭘 다 해, 선생님? 요 새끼 보이죠, 삼각형? 요 삼각형 보이지, 얘들아? 요 길이 뭐야, 요 길이? 시컨트 제곱 세타 빼기 1이야? 이해하지? 그랬더니 요 길이 뭐가 돼?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네? 돼요, 안 돼요? 어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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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 끝, 끝. 세타지? 여기 얼마? 요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야? 그럼 여기 세타네? 인정이 안 해. 그럼 다시 1대 탄젠트지. 그럼 1대 탄젠트 분의 1이네? 1대 코탄젠트죠? 그럼 요 길이가 나오네, 이제 요 길이. 요 길이 얼마? 여기다 뭐 곱하면 돼? 탄젠트 제곱 세타에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네? 1대 탄젠트, 1대 코탄젠트. 이해해? 그러니 뭐 나와, 저 길이? 탄젠트 세타 나오네? 돼요? 오메, 그랬더니 면적은 뭐가 돼? 2분의 1 탄젠트 3승 세타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 네. 그럼 얼마야 저거 면적? 2분의 1 이래 되겠지? 이해해요? 여기 보세요. 짜란짜란짜란 뿅뿅뿅.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못 그려?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여기가 세타야. 이 새끼 수직이등분 선이란다. 이해하노? 자, 이건 내가 지금 하는 건 쉬운 생각은 아니야. 풀이는 훨씬 쉬운데 쉬운 생각이 아니라고, 알겠지? 이게 좋아, 이게. 이게 좀 복잡해 보여도. 알겠노? 되죠? 예. 잘 봐, 선생님. 자, 여기가 2니까 이 새끼가 무슨 세타가 되지? 2 탄젠트 세타가 되지. 돼, 안 돼? 2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요각과 요각이 같아. 맞아, 안 맞아? 요각과 요각이 같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얘랑 얘랑 같이. 그리고 요게 필수 보조선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선생님이? 이건 다 긁거란 말이야. 그래서 뭘 했냐면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때렸어, 내가. 이거 보조선이야. 저게 필수 보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가 저런 쉬운 생각이 아니라고, 지금. 알겠지? 지금 이해하지, 여기까지? 응,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때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지? 이해해, 안 해? 맞지? 대답? 대답? 여기 수직이고 이거 수직이니까 얘랑 얘랑 패럴럴 하잖아. 그럼 여기서 써내렸어. 그래서 이게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지. 그런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지. 맞아? 되지? 그렇게 하게 되면 요 새끼 보여? 쟤네 둘이 합동 떨어지지? 이 길이 같고 직각이고 직각이고 요거 요거 같으니까 요각도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이 아닌 ASA 합동이 떨어진다고, 저게.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다 했네 이제. 뭘 다 해? 요 새끼 떼올게 내가. 이게 2탄젠트라면 이 길이가 합동이니까 이 길이 닿죠. 그럼 이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떨어져요. 내가 세타였지? 그럼 탄젠트 제곱 세타가 떨어지죠. 이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멀고 좀 돌아서 왔긴 했지만 얘는 바로 되지? 이건 쉬운 생각은 아니라 그랬다 내가. 풀이는 간단하지만 알겠노? 어. 선생님도 문제를 딱 보면 이 방식으로 처음 접근하지 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 알겠어요? 네. 자, 다음에 9번. 여기가 1이야. 알겠죠? 여기가 세타고 여기도 1이래. 이 면적이 얘도 1이야. 그림이 좀 거시기한데? 더 막팔아야 되는구만. 자, 수지 1, 요 길이 1. 그 다음에 너도 1이야. 알겠죠? 여기가 세타네. 이 면적이 S세타죠. 저 면적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써라 이거야. 야! 어. 자, 어떻게 하면 돼? 또 똑같아. 이 면적 구하려면 요 길이. 맞지? 요 길이는 요 길이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얘를 품고 있는 직각삼각형 보이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여기가 1이네. 그럼 여기 얼마? 시컨트 세타 인정? 맞지? 1일 때 코사인이지? 그럼 1일 때 시컨트죠. 시컨트 세타 인정?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 요 길이? 시컨트 세타 빼기 1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 세타. 여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너도 세타. 이렇게 한 거야. 세타 뒤져. 우리 처음부터 지져놔도 괜찮아. 알겠지? 네, 세타. 그럼 뭐야? 또 다 했네? 뭘 다 해? 뭘 다 해? 뭘 다 해? 1대. 탄젠트지? 이해 안 해? 이해해? 그럼 얘는 뭐가 돼? 시컨트 세타 빼기 1에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여기가 시컨트 세타 빼기 1이니까 여기다 코탄젠트 곱하면 얘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S세타는 2분의 1에 시컨트 세타 빼기 1에 제곱에다가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래 되는 거고 쟤를 뭐로 나누래? 세타 3승으로 나누래지? 맞아? 세타 잘 봐 선생님. 이 새끼를 세타 3승으로 나누래잖아. 맞지? 그럼 얘하고 짱은 뭐야? 4승이지? 그럼 세타 넣어주면 되네? 이해 안 해? 그러면 쟤는 다시 쓰면 2분의 1에 세타 제곱분의 시컨트 세타 빼기 1에 제곱에 탄젠트 세타분의 세타야. 맞아. 그럼 이 새끼 얼마야? 2분의 1이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4분의 1에 이 새끼 얼마? 1 이러면 되죠. 알겠노? 자, 다음에 10번.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네.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알겠노? 여기가 세타고 요 안에 그죠? 알세타가, 요 반지름이 알세타래. 알겠죠? 뭐 하래니? 문제가. 자, 리미트. 세타가 파이로 간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분의
알세타 구하란다. 알세타 여기 있죠? 알세타 P분의 Q. 저 어떻게 해요? 자, 일단 너네가 생각하는 거 문제 그냥 겁나 복잡해. 이해하죠? 겁나 복잡해. 자, 뭐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등변 삼각형이야? 수선의 발 내리면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죠? 원 두 개가 있네. 그지? 원 두 개 나오면 중심과 중심을 무조건 이을라 했어. 그러니까 계속 연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 당연히 느껴질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여기가 2분의 세타라고 보이지?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꼬맨 네저번의 반지름 구하래네. 네저번의 반지름은 뭘로 구한다라고 내가 딱 정해줬어. 잘 안 되면 뭘로 구한다고? 모르겠으면 뭘로 구한다고? 넓이. 넓이로 무조건 된다고. 알겠어?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때가 있지. 근데 니가 니네 눈에 그게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넓이를 생각하게 되면, 자, 넓이 구해야 돼. 그럼 넓이 구하려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다 나와야지. 이해해야 안 해? 뭔 말인지 알겠노? 저 길이가 다 나와야 돼. 중심이 더 올라가야 돼? 중심이 더 올라가야 돼. 이해하죠? 그러니까 저 길이들을 뭘로 쓸 생각인 거야, 내가? 삼각함수로 쓸 생각인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하죠? 그러면 잘 봐. 저게 복잡하면 그림을 덜고 생각해봐. 그림을 덜어내고 복잡한 그림을 좀 덜어내고 이렇게 이등변이야. 너가 세타야. 중심이 여기 있어. 이렇게는 이어놨잖아. 아니 이 길이를 삼각함수로 쓰고 싶어. 요각이 2분의 세타야. 맞지? 그러면 제가 들어간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고 이 C불에 네가 현이니까 수선 찍어 생각해도 되지. 이해해 안 해? 그럼 여기가 2분의 세타잖아. 그럼 저 새끼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1이잖아 1. 오메오메오메 선생님 여기가 1이야 그지? 여기가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 코사인 2분의 세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맞아? 그러니 이 길이가 나오네. 이 길은 얼마? 이 코사인 2분의 세타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가 이 코사인 2분의 세타야. 그럼 양쪽은 해결했지? 맞아? 그러면 이제 이 길이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느 길이? 이 길이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미 수직인 거 보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놓으면 이어놔도 되고 뭘 이거 갖고 써도 되네. 그냥 여기 뭐야 여기 이 코사인 그냥 바로 써도 되지 뭐. 저기 있는 거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 안 해? 그러면 이 새끼는 니네 대각 공식에 의해서 사인 세타인 거 알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어메어메어메어메 선생님 여기는 이 사인 세타네요 라고 나오지? 돼 안 돼? 다 한 거 보여 이제? 반지름 구할 준비가 다 된 거 느껴져? 다 나왔잖아. 뭐 하면 돼? 2분의 1에 4 코사인 2분의 세타 더하기 이 사인 세타의 알세타 아니야? 정확히 면적이죠 저게. 그럼 이 면적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에 맞지? 4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맞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래 버리면 되겠네? 돼요? 그럼 2분의 1 죽여버리고 1 아니 2죠 2 죽여버리고 2지 맞아? 맞아? 조심해. 그 다음에 2 약분하면 2 날라가죠? 그렇죠. 저 영혼 없이 짓고 있는 애 있을까봐 약분시켜놓고 막 이러는 애 찾으려고 그랬는데 아주 좋아. 집중 잘하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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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게 약하는 거 아니죠? 미친놈이죠? 알겠죠? 그래서 알세타는
코사인 2분의 세타의 사인 세타 분의 맞죠? 자, 여기 얼마 남아있어야 돼? 2 남아있어야지?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의 사인 세타. 이게 알 세타지? 얘를 뭐로 나누래,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누래. 여기 파이 빼기 세타. 인정. 이해하죠? 나 잘 보세요. 세타 어디로 간다고? 세타 어디로 가? 세타 파이로 간다며. 세타 파이로 가. 세타 파이. 리미트 세타가 파이로 가. 잘 봐, 잘 봐, 잘 봐. 세타가 파이로 가는데, 요 새끼 봐봐. 이 새끼 얼마로 가지? 이 새끼 2분의 파이니까 쟤 0이죠? 얘 얼마죠? 오메, 씨발. 쟤도 0이네. 얘도 0이네? 이거 0으로 가네? 아, 나 씨. 얘도 0으로 가네? 분모에 0으로 가는 거 3개 있네? 분자에 0으로 가는 거 3개 있네? 맞아, 안 맞아? 짝이 맞아요? 알겠어, 모르겠어? 이게 검토하는 방식이야.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죠? 식 제대로 썼네, 이게 지금. 이해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로피탈 수리반이 어리둥절하다고, 이 새끼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치환해서 풀 수밖에 없어. 이해하노? 네. 그래서, 파이 빼기 세타를 A라 놓자. 그러면 2분의, 그러면 세타는 뭐가 돼? 세타는? 세타는 파이 빼기 A지, 여러분? 2분의 세타는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지. 인정? 인정, 인정. 그럼 갖다 이제 집어 쳐 넣어야지, 뭐, 어떡해. 여기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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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거 얼마? 2배의 사인 2분의 A? 맞아, 안 맞아? 사인 2분의 A. 얘는? 얘는? 사인 A? 맞죠? 그 다음에 쟤는 A제곱? 맞아, 안 맞아? 맞아? 얘는 사인 제곱 2분의 A? 그래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쟤는 사인 A? 이제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지? 딱 맞춰주면 되잖아. 얘 뭐로 나눠? A로 나누면 되지? A로 나누면 되지? 그럼, 그럼 A 보상하고 그냥 막 해, 그냥. 얘는 여기 A 제곱, 여기 A 이렇게 해주면 A, 되네? 그럼 여기 A 3승 보상하면 되니까 짜잔, 죽어, 안 죽어, 이렇게. 죽지? 그럼 이 새끼 얼마? 2분의 1? 2 곱하면 1이네? 맞지? 1이네? 이 새끼 얼마? 불러줘, 불러줘. 4분의 1이지? 그러면 2 곱하니까 2분의 1 인정? 자, 그러면 4분의 얼마 나와? 4분의 1 나와요? 맞지? 아니야? 어디가? 분모. 1 더하기 2라고? 넌 1이고, 넌 2분의 1인데 여기 2 곱해놨으니까 1이지. 이해하지? 내가 맞지? 그래서 답 있냐? P제곱, Q제곱. 1의 제곱, 4의 제곱. 그래서 17. 알겠어? 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 봐봐. 오메, 선생님, 이걸 치환. 그 치환도 알아야지. 아, 선생님, 저는요, 천재예요. 하면서, 이렇게. 근데 저는 천재예요. 하면서, 잘 봐. 2 코사인 2분의 세타 밑에 파이 빼기 세타 하나 달고, 더하기 파이 빼기 세타 하나 달고, 맞죠? 야, 세타 빼기 파이로 달자. 세타 빼기 파이. 세타 빼기 파이의 사인 세타. 맞아?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세타 빼기 파이로 나눈 거죠? 2배에 세타 빼기 파이 분의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예, 이거 제곱. 알겠죠? 그 다음에 세타 빼기 파이에 사인 세타 하면
짝이 딱 맞는 거지 지금.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죽은 거지 이제. 아까도 죽었잖아 저 새끼. 다 아픈데 가지고. 그럼 여기서 로피탈, 여기서 로피탈, 여기서 로피탈, 여기서 로피탈. 이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가능은 해요. 다 영어로 가는 인재였기 때문에. 이해되지? 가능은 해. 되지? 되지, 되지, 되지? 이렇게. 자, 또 다른 필요 하나 보여줄 테니까 봐봐. 다 저렇게 푼다고 다. 알겠죠? 네, 여러분 보세요.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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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 자, 이렇게 있고, 다시. 아이고, 지름이 아닌데. 여기가 세타죠. 나 봐봐. 세타가 어디로 가? 파이로 가죠, 얘들아. 세타가 파이로 가죠. 네. 너네 나중에 아까 세타 빼기 파이인가? 파이 빼기 세타지? 맞지? 우리가 파이 빼기 세타를 A로 치환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다 A에 관한 식으로 쓸 거지. 잘 보세요, 선생님. 이게 여기가 세타지? 니네 혹시 니네 눈에 파이 빼기 세타 보여요? 저 그림에서? 안 보이지? 자, 대각의 합이 180도지? 네. 여기가 A인 거 알겠어, 이제? 네. 이해해야 하네. 저희가 A야. 그러면 다시 봐봐. 이거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짜란. 여기를 내가 이렇게 이어버리면 요각이 2A네? 원주각이니까. 네. 맞아? 그럼 여기 이렇게 이어버리면 요각이 A야.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럼 내가 이걸 애시 당초에 리미트 A가 0으로 가지. 이해돼? 그러면 파이 빼기 세타 제곱이니까 A 제곱이지. 맞잖아. 파이 빼기 세타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요 새끼를 R A로 쓰면 써도 돼요. 이렇게. 이해해? 바로 A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지? 그럼 봐봐. 여기가 수직이 든 분이기 때문에 이 새끼 보이지 일단? 맞냐? 반지름 얼마라고? 1. 맞죠? 그럼 여기는 사인 A가 되네? 맞아 안 맞아? 여기도 사인 A가 되지?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노?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에 발 때려버리면 요것도 요렇게 2등분 하니까 요각이 2분의 A가 된다고.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너가 1이지? 그럼 너는 사인 2분의 A가 되죠. 맞아 안 맞아? 이해하노? 그럼 여기도 사인 2분의 A 이렇게 풀면 더 편하죠. 나중에 치워놔야 되니까. 근데 이건 보는 사람만 할 줄 아는 거야. 보는 사람만. 알겠지? 이건 이 생각을 하려면 이제 나는 한다고 저 생각을. 세타가 2분의 파이로 가잖아. 그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도형상에서 어디 있을 걸 찾는다고 선생님은. 근데 그게 안 찾아지면 원래대로 한다고 그냥. 찾아지면 그게 더 편하거든. 어려웠을 때. 알겠노? 이해하죠? 오케이. 끄세요.